클럽을 만든 창작 그룹 모이즈는 모두 집안의 장녀로 태어났거든요. 근데 저희가 집에서 살면서 왜 자꾸 나는 착한 딸이 되려고 노력하고 무의식적으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쁜 딸이 되는 것 같지? 내가 불효녀가 되게끔 만드는 성질은 그럼 무엇일까?를 같이 공유해보고 싶어서 세상의 모든 불효녀를 찾는 클럽, 가상의 클럽인 불효녀 클럽을 만들고 불효녀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가상의 연구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심청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효도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그 아이콘이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심청이가 진정한 효녀라고 볼수 있을까? 텍스트를 좀 분석해서 이런 부분은 왜 효녀 심청이라고 부르게 되었는지, 또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은 불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해서 함께 만들게 되었습니다. 불효녀의 밤이라는 이름으로 전시 야간 개장과 전시 자체가 전국에 있는 불효녀들을 모은다라는 게큰 주제였기 때문에 그 불효녀들을 직접 만나서 함께 진행할 수 있는 몇 가지 행사들을 준비를 했고요. 그런데 우리는 왜 스스로를 불효녀라고 하게 되었을까요? 2020년에 설립된 불효녀 클럽은 창립자들이 갖게 된이 의문점에서 시작하여 부속되었던 불효녀성이 무엇인지 찾기 위한 연구 모임이자 커뮤니티 불효녀 클럽을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이벤트가 있는데 전시 섹션으로 준비가 된 브로두스 101. 최고의 불효란 무엇인가를 통해서 경매처럼 점수를 매겨서 최고의 불효를 선정해보는 그런 이벤트가 하나 준비되어 있고요. 하나, 둘, 셋! 네, 아들로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런 관련 그러니까 아들로서 받는 그 불효가 될수 있을까요? 가족들이 힘볼까 봐? 뭐.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부모님한테 죄책감도 가져볼 필요 없구나. 네. 최고의 불효녀는 당신을 최고의 불효녀로 인정합니다. 모든 행사까지 감사합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효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스로가 느끼는 효도의 기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벗어나보자 라는 취지도 있고요. 나로서 내가 개인의 선택에 자유에 더 몰입하고 싶은 순간이 오기 위해 해야 되는 선언이라면 저는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전에 불효라고 생각했던 것들 혹은 간지럽게 나를 괴롭히는 모든 요소들을 확인하고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공감이나 어떤 해방감을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불효녀임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불효녀 클럽으로 오세요!